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으로 승리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손자이자 조선 중기의 시인으로 국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김득신 선생이 말년에 지은 서재를 소개합니다. 취묵당입니다. 달천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습니다. 이 독서제는 1662년 김득신 선생이 59세에 지었다네요. 앞모습입니다. 취묵당 앞에는 너른 잔디 전망대가 있습니다. 김득신 선생이 80세에 명화적에 의해 피살되셨다니 꽤 오래 이곳에서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. 김득신 선생의 할아버지인 김시민 장군을 모신 사당도 좋지만 현지 해설사님도 강추하신 참 좋은 정자입니다. 찾아가는 길은 두 방법이 있습니다. 충민사 옆 언덕으로 가는 방법으로 데크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. 중간중간 관람 데크가 있어서 달천의 경치를 즐기며 갈 수 있습니다. 종가파른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멀리 정자가 보입니다. 무릎이나 언덕길이 힘들다면 좀 편한 길이지만 녹로를 따라가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. 좁은 녹로길을 따라 꿀벌 사육장까지 가면 바로 취묵당 앞에 주차할 수 있어요. 취묵당과 경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시안수를 읊어볼까요?